여기 쏘면 RPM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봐봐요. 870, 880. 더 쏘면 900도 가겠네. 가보자, 900. 그것까지 다 찍으라고? 작업하는 거 안 찍고 싶은데? 편집으로 뭐 1초 컷 할 수 있잖아. 이거 어떻게 차량이 찐빨을 한다 이거지? 아, 이거 너무 오랜만에 만져가지고 기억이 안 날 것 같아. 이 차는 X5 구형 253 모델 BMW가 랜드로버를 갈궈서 만들었던 차, 최초의 BMW의 SUV 작품이죠. 진짜 좋은데 문제는 이 M54 엔진이 좀 여러 가지 트러블들이 많아요.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더 그럴 수도 있고, 맨날 이런 차만 고치니까 이런 차 들어오면 직원들이 나한테만 얘기하고 자기들은 새 차 고치고. 손이 작아졌나? 장갑에 이게 꽉 안 맞지? 장갑에 이렇게 어색하냐? 그 실화 경고등 뜨고요. 실화만 떠? 네. 하나만 비정상이었던 거야? 세 개가 비정상이라고. 세 개가 비정상이면 코일이나 플러그의 문제라고 보면 안 되지. 플러그는 일단 바꾸고 작업하면서 헤드커버에서 누유가 좀 있어가지고 가스켓 바꾸고 후론이 그 좋아졌다라고 동영상 의미 없어? 런이 좋아졌어요. 지금 안 좋잖아. 엔진 경고등이 떠 있는 게 1, 2, 3, 4, 5, 6 전부 다 실화 코드를 띄운 걸로 봐서는 기본적으로 점화장치 쪽에 문제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실화 코드랑 같이 있는 게 혼합기 형성 뱅크원 허용 범위를 초과함, 혼합기 형성 투 컨트롤 스톱. 이게 무슨 얘기냐면 더이상 혼합기를 못 맞추겠다는 얘기야. 엔진 RPM 올라가. 아직은 산 센서가 반응을 못 하고 있고. RPM 한번 볼까, 그러면? 700RPM 나오거든? 여기 쏘면 RPM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봐봐요. 870, 880. 더 쏘면 900도 가겠네. 가보자, 900. 안 가네? 870까지 올라갔었고, 다시 안 쏘니까 떨어지고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가 연료라니까? 이 연료가 외부로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이게 지금. 그럼 어딘가 연료가, 이 공기구멍이 샌다는 얘기거든. 공기가 들어가니까, 인젝터에서 분산하지도 않은 연료가 들어가면서 RPM이 상승을 하는 거고, 여기가 누설된다는 걸 증명하는 거지. 또 다른 데 한번 볼까? 냄새만 맡으면 올라가네. 여기 한번 볼까? 자, 여기는 왜 뿌리냐면, 여기는 브레이크 하이드롤백인데, 이 하이드롤백에 누설이 있는 경우에, 여기에서도 공기 누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브레이크 부스팅을 흡기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들어갈 수 있거든. 그걸 확인하는 거고, 이제 여기를 뿌렸던 거는 이 로컹 카바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변형이 와가지고 공기가 누설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일단은 어디서 누설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 차는 혼합기에 문제가 좀 많이 있는 M54 엔진이에요. 진짜 잘 만든 엔진인데 이 당시에는 블로바이 가스에 대한 재순환 장치가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었던 엔진이라 실제로 공기 누설이 되게 많았었어요. 한 10만 킬로 내외 정도 되면 SF라이터라는 부품이 안에서 터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던 엔진이거든요. 거기에서 누설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 먼저 여기를 한번 좀 열어볼게요. 나는 알 것 같아. 이 M54 엔진은 일단 부조를 잡으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오일이 누유되는 데를 먼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엔진 내부에 공기의 석션이 일어나는 장치고. 이거 뒤집어 꽂았네? 이거 왜 뒤집어 꽂았지? 이 호스를 반대로 꽂았구나. 아, 뒤에 자꾸 뛰네. 흡기의 부합이 존재하는 엔진이거든요. 그래서 오일이 누유가 된다는 거는 흡기의 부합이 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유가 있으면 부조가 생길 수 있는 엔진인데 지금 여기 벌써 딱 뜯는데 누유가 눈에 띄고 있어요. 카메라는 안 잡힐 건데 여기에 오일이 묻어 있어요. 지금 이 자리가 뭐냐면 여기 오일 타워징에서 누유가 되게 자주 일어나고 여기는 오일 타워징도 없는 자리라 여기에서 누유가 일어날 수가 없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어디냐면 오일 세퍼레이터가 달려 있고 오일 세퍼레이터에서 내려가는 드레인 라인이 지나가는 호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마 드레인 라인이 불어서 터져서 공기가 누설이 되는 것 같아요. 한번 더 열어볼게요. 이거 말고도 다른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스프레이를 뿌렸을 때
RPM의 반응이 일어났던 부분, 그 부분을 먼저 처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아휴, 씨. 안 맞아, 씨. 야, 이게 감을 많이 잃었나 봐요. 구멍도 잘 못 맞추네. 바너스 유아 포스 이거 거꾸로 채운 거구나, 이게. 이게 꺾임이 아래로 내려가는 꺾임이 있어야 되는데 위로 올라가는 꺾임은 뒤집어서 치는 거야. 그래서 호스의 꺾임이 유난히 좀 더 많이 생겨서 이 호스가 잘 터지게 조립이 된 거지. 뻘개. 뻘겋하는 거는 열화가 됐다는 얘기고 교환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이게 이 차에서는 가장 뜨거운 물이 흐르는 구간이 여기 그리고 이 보조 탱크 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진짜 잘 터져요 이거. 지금은 뭐 안 터질지 몰라도 한여름 되면 내년에는 분명히 터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정도 상태면 무조건 교환해야 돼요. 맨날 교환하라고 하니까 장사하는 것 같은데 교환해야 돼. 안 그러면 길에서 남편 견인차 아저씨 안 만나는 게 좋잖아 길에서. 이미 터진 거를 테이핑을 해놨어요 이거. 뭐 급해서 그러실 수도 있고 물건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거 조치를 취해줬어야 되거든. 이거 바꿔야지 이거. 이 공기 세면은 안 되는 거거든. 지금 여기 이미 갈라지고 있었는데 여기. 아이고 이걸 밴드를 어떻게 이 각도에서 채웠냐. 아씨 진짜 이거 뭐하는 거 아니야? 이거 원래 밴드를 여기로 채워야 되거든. 근데 이거 어떻게 조였지? 누가 조였을까? 이거 풀으려면 얘를 지금 이 제트 석션 이 호스를 빼야 되는데 얘가 잘 부러지거든 또 건드리면. 내가 이거 몇 번 깨먹고 얘를 손을 안 대고 작업을 하거든. 아씨 이거 부러지면 울 것 같은데? 밴드 클램프의 위치를 작업자가 조립하면서 배려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 엔진 작업하면서 조였나. 엔진을 내려서 조였어도 이렇게 조립해놓으면 진짜 대가리에. 아 미안해요 욕하지 말아야지. 아무 생각 없이 일하는 거지. 자기가 다시 뜯을 수도 있는데. 밑에 클램프는 또 어디다 놨어? 아 진짜 개색. 아 배터리를 갖다 줘 그럴 거면. 네? 배터리가 제일 좋아. 내 키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야 그거는. 어? 이거 많이 보던 배터리인데? 어저께? 어. 야 이렇게 재활용한다니까 우리는. 오우 씨발. 야 잘 붙였다. 터졌는데 여기도 터졌고. 일단은 요거는 주문해서 바꿔야 되고 이건 부재의 원인은 아니에요 이거는. 아이 여봐 여봐 끊어줄 수 없어. 어디 갔는지. 이놈이 어디로 연결되는 호스냐면 우일게이지 이쪽으로 오는 놈이거든. 이쪽으로. 그러니 부조를 안 할 수가 없고 정비업체에서 실화 카운터를 하면 점화플러그 코일 진짜 많이 갈잖아요. 실화 카운터도 특정 실린더 하나에 실화 카운터 할 때 점화코일이나 플러그의 가능성이 되게 많은데 지금처럼 랜덤으로 여러 개의 실화 카운터 0300 랜덤 미스파이어 그리고 그 실화 카운터가 뭐 1번이든 6번이든 막 옮겨 다니는 경우 코일은 옮겨 다닐 수가 없거든. 망가지면 그놈만 망가지지. 전염을 시키는 거야. 1번 코일이 망가져 있는데 막 6번 코일이 막 망가뜨린 거 막 무슨 코로나도 아니고. 그래서 보통 실화 카운터가 옮겨 다니는 실화 카운터는 대부분이 연료나 혼합기의 문제라고 봐야 되고 공기의 양의 문제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공기를 제어하는 컨트롤 부분 그 부분의 문제라고 봐야 돼요. 물론 뭐 플러그 코일은 수명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교환하는 건 맞는데 이 문제로 플러그 코일을 갈면 안 돼요. 여기에 지금 공기가 새면 이 오일캠 열고 주행하는 거랑 똑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엔진에서 빨려 들어가는 흡입 공기가 양이 많아지니까 공기량 제어가 안 되고 특히 초기 시동 시에는 열관 시보다 공기랑 연료의 혼합비가 훨씬 농후한 혼합비가 필요하거든요. 보통 이제 책에 나오는 거는 7.5:1 그리고 열관 시 혼합비는 14.7:1이라고 저는 배웠는데 지금은 바뀌었겠죠. 이제 차들이 바뀌어가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7.5:1, 14.7:1이란 말이에요. 근데 7.5:1이라면 연료를 많이 넣어야 되는 상황에서 저쪽으로 공기가 새 들어가니까 그리고 추워지면 공기의 밀도가 높아져서 공기의 양이 훨씬 많은 양이 들어가거든요. 당연히 냉간 시에 더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됐을 거고 이 정도면 가속 페달 밟을 때도 이미 힘들어 했을 거예요. 엔진의 온도도 올라가고 혼합기가 희박하면 엔진의 온도는 당연히 올라가죠. 근데 엔진의 온도라는 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온도계의 온도가 아니에요. 실린더 내부의 온도가 좀 증가하고 이런 상태로 계속 주행을 하면 실린더 헤드의 손상도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혼합기의 문제로. 그래서 이 밸브 빵꾸 나는 문제가 종종 생기거든요.
트러치 바지 떼고 닭살이 나 있으니까 공기가 일로 빨아들여. 이 상태면 얘를 뽑고 달리는 거랑 똑같거든. 여기서 공기가 빨려 들어가거든. 원래 얘만 빼놔도 얘는 부조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애무새는 진단할 때 제일 쉬운 방법은 다른 거 다 제껴두고 오일이 새는 부위를 찾아야 돼. 오일이 새면 애가 부조를 해. 애가 바보짓하고. 그리고 오일이 안 새는데 부조하는 거는 여기 로컨 카바 상단 부위 그 부분이 틀어졌을 때는 오일이 안 새도 부조를 할 수가 있고, 대부분 오일 새는 거 잡으면 부조가 해결이 되고, 이거는 뭐 세퍼레이터만 갈면 일단은 큰 문제 없어질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요게 엔진오일 드레인 호스인데, 자, 한번 배를 한번 갈라봅시다. 오일하고 유증기에 의해서 고무가 이렇게 불어버리고, 이게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냐면 이게 슬러지도 같이 내려오는 거거든. 엔진오일 슬러지가 이게 내려오면서 이 오일 게이지, 레벨 게이지를 막아버리는 증상도 생겨요. 레벨 게이지가 구멍이 되게 커 보여도 얘가 내려가는 구멍은 되게 좁은 구간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실제로 많이 막혀요. 겨울철에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오일 게이지가 이렇게 뽑혀버려. 그리고 오일이 막 쿵어 푹푹푹푹 피스톤 깨졌다고 진단을 받고 매장에 들어온 경우가 진짜 많았어요. 이 슬러지가 많다고 하면 적어도 빼서 확인해야 되고, 지금은 게이지를 아직 안 빼는데 게이지 빼서 밑에 막혔는지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요것 때문에 지금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것들도 지금 다 이렇게 약해져 있잖아요. 살짝만 제끼면 뚝뚝 부러지잖아요, 이거. 이게 지금 오일 슬러지 배경이에요. 오일 슬러지, 여기. 블루바이 가스, 그러니까 블루바이 가스라고 하면 또 그것도 설명해 줘야 되나? 피스톤과 링 사이에서 폭발하는 그 가스가 새 나오는 게 블루바이라고 하고, 그게 크랭크 케이스로 들어가고 그 압력이 증가하다 보니까 그거를 바깥으로 배출을 해야 돼요. 제가 처음에 정비할 때 시절에는 진짜 바깥으로 배출했었어. 화물차 밑바닥에서 하얀 게 모락모락 났었거든. 퐁퐁퐁퐁 하면서 그거를 다시 흡기를 재순환을 시켜야지 문제가 안 생기니까, 재순환 시키는 과정에서 어떤 차는 트러틀 바디 앞단에다 넣는 차들이 있고, 현대차나 일본 차들을 그렇게 만들었고, 유럽 차들은 트러틀 바디 뒷단에다 만들었기 때문에 뒷단은 항상 부합이 발생되고, 부합이 발생되면 여기서 빨아들이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 사이에서 오일 세퍼레이터라는 걸 거쳐서 흡기 압력 조절 밸브와 오일 세퍼레이터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빼볼게요. 결국은 내가 다 하네. 빼지 말까? 그것까지 다 찍으라고? 작업하는 거 안 찍고 싶은데? 바디란다. 퇴근할 때 됐나 봐. 말이 잘 안 나와. 이거 세퍼레이터 교환하고 마지막에 이제 엔진 런 한번 보면서 작업을 마무리할게요. 금방 하니까. 내가 하면 한 3시간 걸리는데 민준이 1분도 안 걸릴걸? 얘 빼고 필터 컷 풀고. 편집으로 뭐 1초 컷 할 수 있잖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일 슬러지 블로바이 가스라고 해서 한마디로 엔진에 가스가 나오는 거를 다시 재사용하는. 아, 응? 그런 거. 세퍼레이트. 자, 요 253 교환한 품목은 이제 오일 세퍼레이터랑 관련된 호스들 총 4종류 들어가거든요. 호스가 교환하고 조립을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시동을 걸어봤는데 다행히 문제가 없어요. 지금 한번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차량은 RPM이 굉장히 안정되어 있고, 전에는 1번부터 6번까지 골고루 하나도 빠짐없이 실화코드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실화코드도 당연히 없고 미스파이어의 느낌도 전혀 없어요. 엔진 런도 굉장히 좋아요. 지금 초기 시동인데도 불구하고 엔진 상태가 너무 만족스러워요. 약간 떠네. 약간 냉간실에 약간 부조는 있어요. 냉간실 부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잡티가 여러 가지의 작업들을 병행해야 돼요. 현재는 일단 방문하셨을 때보다 차량 상태가 완전히 양호해졌고, 지금 이제 차량에 연식이 있으니까 뭐 완벽하게 수리를 해달라고 하시면 녹화한 카바라든지 어셈블리 형태로 다 교환을 해야 되는데 비용의 소모가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거는 카바를 전에 이제 가스켓만 교환하셨다고 하시는데, 원래 카바는 플라스틱 카바 전체를 총체로 교환을 해야 돼요. 지금 이 정도 연식이면 거기에서 누설이 되는 공기로 인해서 RPM이 변동이 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 현재는 일단 작업이 이렇게 마무리 됐어요. 이 상태로 일단 출고를 할 거고, 냉각 라인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이 너무 노후가 됐으니까 다음 작업 스케줄을 잡으셔가지고 다시 한번 방문하셔서 냉각 라인 한번 수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학교에서 톱을 안 배웠구나. 네. 벌써 50이네요. 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거 먼저 해야 되나? 영상 순서가 바뀌어서. 저비주의 미처. 주의가 아, 이건 장갑값이 아까워서 장갑은 안 끼는 거야. 나라도 아껴야지.